자,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투자를 원하십니까? 네, 투자코어 6팩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투자코어 6팩 6개의 팩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기초 체력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석유와 가스 모두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자, 석유와 가스 모두 공급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가격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먼저 가스부터 보자면요. 지난 9일 천연가스 가격이 4달러에서 이제 오케이! 5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번 주 5.46달러에 안착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또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가스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저 내년에 또 이제 유가에서는 그린 리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 관련주들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가스와 SK E&S 간의 이슈 덕분에 비롯한 관련주들은 오늘 가장 큰 상승폭을 비롯했고요. 오늘 자, 부산가스는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선이 6개월 남았습니다. 중간 점검하는 시간 필요하겠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건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서울시 재개발은요, 정부가 기존의 기조를 버리고 이 민간 재개발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현재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자, 연초에 대선 기대감으로 올랐던 건설 관련주 이제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금 오늘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신종호의 투자 리프레시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건설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1%, DL은 현재 2.3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해운입니다. 자, 해운의 이제 순풍의 돛을 달아가면서 순항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경기 회복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고요. 여기에 운임지수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BDI 모두 현재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 BDI 지수는요. BDI는 8월 말 조정을 타다가 이번 주에 급등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해운 관련주들도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 관련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될 건 아마 펜오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00%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펜오션은 0.68% 상승한 모습이고요. KSS 해운이 1.28%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원자재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철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열중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하반기도 조강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블루 올림픽, 맑은 올림픽을 원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철강 생산량을 점점 줄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얻은 우리나라 철강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부대열중쉬어, 자꾸 쉬어가야 한다고 표현을 한 것은 아무래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철강주도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철강주 현재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일철강을 현재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징주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시총 10조 원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난주 SK이노베이션과의 이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주가가 4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거의 현재는 50만 원 선도 이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격적인 캐파 증설, 2023년까지 4만 톤을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 거기에 더 캐파가 증설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19% 상승했고요. 45만 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에코 프로비엠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특징주 SK이노베이션입니다. 드라마의 명대사죠.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SK이노베이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제는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제
물적 분할 반대한다라고 했지만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전문성과 경쟁력을 위한 결정으로 결국 이제 배터리와 석유화학은 분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마 좋은 이슈, 좋은 이슈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배당 등 이 주주를 달래기 위한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그 덕분에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 3.83% 빠지고 있습니다. 2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투자코어 식스팩 모두 강하게 만들어봤습니다.